닥터리포트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희귀 질환인 루푸스병의 증상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의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입하였을 때 이를 없애거나 퍼지지 않게 항체를 생성하여 대항하는 것이 정상 면역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물질에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정상 항체를 자가항체라고 합니다. 이런 자가항체들이 피부, 관절, 신장 등 다양한 신체 기관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 발생하게 되는 희귀 난치 자가 면역 질환이 루푸스입니다. 부위별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발열, 원인 불명의 통증, 피로감, 탈모, 피부 발진, 호흡 곤란 등 증상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질병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담당 전문의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한 증상의 경우 소량의 스테로이드제와 항말라리아제와 같은 약한 정도의 면역 조절 치료를 하고, 신경 루푸스나 신장 루푸스처럼 중증 및 전신성 루푸스의 경우 주사제 형태로 된 강한 면역 조절 약제를 투여받거나 필요시 혈액투석, 혈장치환술,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특성상 그리고 투여되는 면역 조절제의 효과로 인해 루푸스 환자는 감염성 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개인 위생에 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외선 노출, 수술이나 외상, 임신과 출산 같은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루푸스의 활성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루푸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류마티스 질환은 코로나19 감염의 기저질환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급 중인 코로나 백신은 면역 질환의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백신에 대한 특이적 알레르기 병력이 없다면 접종받는 것이 좋겠습니다.